응? 와우. 24시간 공부를 했다고 치면 그건 말도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크게 맞춰서 한번 그어준 후 그리고 요거를 길이 다르면 이상하니까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헬로 은유니. 온라인 수업해? 수업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예? 은미도 온라인 수업 하는 거야? 어. 오, 미술. 재밌겠군. 뭐 해? 어, 나 게임해. 쿵냐, 쿵냐. 쿵냐. 사고가 뭐야? 사고는 없다. 아, 오케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아. 봐봐. 4, 9. 아니야. 여러분, 이거 보면 뭔지 딱 아시겠죠? 어, 노란 줄. 단무지. 단무지네. 로제, 넌 왜 이렇게 언니 옆에 철삭 붙어서 놀아? 더워 죽겠어. 에휴, 윤희야. 학교 안 가니까 하루 종일 빈둥빈둥 하는구만. 아니, 나 지금 공부할래 했거든.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공부할 거거든. 응? 헐. 아니. 어, 세상에 이게 뭐야? 아, 시간 맞추려고 했어. 어? 오. 수학 문제지. 윤희, 요즘 공부 열심히 하나 봐. 당연하지. 이거 요즘 내가 열심히 푸는 문제집이라고. 이거 얼마 전에 비상교육에서 은미윤희한테 직접 풀어보고 헬로분들에게 소개해달라고 주셨던 문제집이네. 맞아. 요즘 수학은 이걸로 공부 중이야. 공부를 하긴 하는 거 맞지? 맞거든! 제가 내년이면 4학년이라 4학년 문제집으로 예습하고 있어요. 4학년과 아직 수업을 안 들었는데 어렵지 않아?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렇게 개념 알기로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잘 읽으면서 풀고 있어. 스스로 읽으면서 공부한다 이거지? 응, 그럼. 그랑. 이거 봐라, 나 많이 풀었다. 많이 안 푼 거 같은데? 벌써 각도 나갔다고 이 단어. 오. 내가 곱하기나 나눗셈은 자신 있는데 각도가 조금 어렵다고. 각도 재는 게 귀찮아 솔직히. 근데 여기 문제가 쉽게 나와 있어서 이해가 잘 돼. 오, 그러네.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다. 어, 나는 이렇게 쉽게 나와 있는 문제집이 좋더라고. 이 문제집 언니도 줬거든? 언니도 많이 풀었는지 한번 볼까? 에헤, 감사하는 거니까. 뭐해. 은미야, 엄마가 저번에 줬던 문제집 많이 풀었어? 아, 개념류요? 그거 많이 풀었지. 오, 그래? 한번 보여줄래, 엄마한테? 엄마, 이 책이 되게 좋더라고. 기본 라이트랑 응용 파워로 책이 두 권인데 기본 라이트는 개념 정리가 쉽게 잘 되어 있어서 처음 공부할 때 좋을 것 같고 응용 파워는 더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 깊게 공부하기에 좋은 것 같아. 오, 그래? 근데 문제집이 좀 두꺼운 것 같다. 여기 안에 책이 엄청 여러 권 들어있대. 응?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네 권. 되게 많다. 오, 이렇게 책이 다 뜯어지는 거야? 맞아.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진짜 좋다. 이렇게 뜯어서 낙권으로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캠핑이나 여행 가서도 공부할 수 있겠다. 내가 엄마 서술형 문제가 조금 약하잖아. 서술형만 약한 거 맞아? 맞아. 오케이. 그건 사실이야. 서술형 약한데 조금. 그런데 여기 평가 책에 서술형 문제가 진짜 많아. 그래서 나한테 완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여기는 서술형 평가 이렇게 있구나. 서술형 평가야. 우와. 여기는. 그리고 응용 파워에서는 상위권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접할 수 있어. 한 권으로 다양한 문제 풀 수 있어서 좋다. 맞아. 아, 그리고 나는 이거 겉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맞아. 음이 이 책 받자마자 책 예쁘다 그랬잖아.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라고?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선물 봐보세요. 보시겠어요? 문제지가 약간 유치하지 않고 깔끔하게 생긴 것 같아, 그치? 데코레이션! 저는 요즘 연습장 쓸 때 종이로 안 하고 아이패드로 해요. 근데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요새 열공하네. 음이랑 윤희는 문제집 고를 때 항상 서점에 가서 직접 여러 가지 문제집을 비교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르거든요. 저는 제가 항상 직접 문제집을 골라요. 자기가 직접 문제집을 고르니까 그 문제집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열심히 풀더라고요. 음이는 서점 가면 중학교 문제집도 되게 많이 구경하잖아. 아, 난 중학교 문제집 보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 도대체 뭐가 재밌는 거야? 그냥 내가 나중에 커서 그거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막 그런데 내가 저번에 서점에 갔을 때 중학교 문제집에 개념유형이 있던데? 아, 맞아. 중학교 것도 있어. 중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것까지 문제집 라인업이 갖춰 있다고 하더라고. 오, 그래? 그럼 이거 중학교 거랑 고등학교 것까지 쭉 이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네. 그치, 그게 좋은 거지. 제가 다양한 문제집을 많이 풀어봤는데 개념 플러스 유형은 장점이 많아서 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음이 진짜 문제집 마음에 들었나봐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예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표지가 진짜 예뻐. 맞아. 나 초등학교 문제집 다 풀면 중학교 문제집도 사서 풀어보고 싶어. 사주. 음이야, 그거 뭐 쓰는 거야? 나 지금 스터디 플래너 아이패드를 쓰고 있어. 오, 친구들이 음이가 스터디 플래너 어떻게 쓰는지 진짜 많이 궁금해하더라. 음이가 스터디 플래너 쓰는 거 한번 알려줄래? 그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카메라 와, 일로 오슈. 아이패드를 산 후 아이패드로 계속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썼던 플래너를 보여드릴게요. 와우. 애플을 먹으면 미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미인이 애플을 먹는 것이다. 슬픈 이야기야. 이렇게 위에는 의미가 좋은 문구 같은 거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부한 거야? 응. 이거 올클날. 우선 무슨 책을 어디까지 하는지 페이지까지 쓰고요. 이제 했으면 이제 동그라미 치고, 요거는 타임테이블인데요. 이거 한 칸이 10분이에요.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공부했으면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러면은 6칸이니까 1시간. 1시간. 이날은 공부 많이 했네. 그 다음날도! 이날도 좀 많이 했는데 이날은 역사 하려고 계획했는데 못한 거지? 이건 뭐야? 학교. 아니 이게 뭐냐? 이날은 개념 유형 했네. 뽀미 진짜 글씨 예쁘게 쓴다.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이다. 저는 다음날 걸 미리 써요. 그럼 쓰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쓰는지. 네. 위에 날짜를 써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엄청나게 잘 썼던 게 있어서 그걸 복사해와 주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9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지워준 다음에 웬즈데이! 웬즈데이 찾아라! 여기 있다. 야! 쓰는 게 아니고 바꿔오는 거야? 아니 이건 내가 옛날에 썼던 거니까 쓰는 거지. 벌써 날짜를 다 썼어요. 코멘트에는 주로 뭐 쓰나요? 좋은 문구 같은 거 썼잖아 아까는. 네. 이거는 교훈이에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떡하니 써주면 되고요. 떡하니 한다 한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줄을 짜볼게요. 여기다 과목을 먼저 쓰는 거구나. 응. 평가책에 단원평가. 아, 글씨 진짜 예쁘게 잘 쓴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옮겨줘요. 와, 예쁘게 쓰는 게 아니고 나 후작업이 있는 거였네. 아니에요. 거의 사기 기준. 이게 무슨 사기야. 다들 이 정도네. 이 정도만 할게요. 수학은 한두 쪽만 하면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영어도 쓸게요. 그 다음에 옆에가 조금 심심한 것 같으니까 플래너를 꾸며줘 볼게요. 우선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예쁜 미니 얼굴 사진에 왜 추가한 후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을 들어가면은 음이 얼굴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짠! 만약에 제가 24시간 공부를 했다고 치면 그 말도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크게 맞춰서 한번 그어준 후 그리고 요거를 길이 다르면 이상하니까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제가 이거 월요일 건데 아직 표시를 안 해서 지금 한번 해줘 볼게요. 원에 땡그라미를 그려주면 복사. 그리고 복사해서 계속 붙여넣는 거네요. 곧 있으면 2021년이 되고 새학기가 시작되잖아. 응. 새학년 올라가면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음이 윤희의 새학기 공부 각오 좀 얘기해줘. 저는 게임만 하겠습니다. 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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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부 완전 열심히 할 거야. 이제 6학년이라 그치? 일주일에 엄마, 그런데 우리가 소개한 문제집 우리만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지 않아? 맞아, 구독자분들도 같이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문제집을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와, 좋아. 댓글로 여러분들이 2021년 새학년에 올라가는 공부 각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오늘 소개한 개념 유형 문제집을 음이 윤희 사인과 함께 보내드리려고 해요. 와, 음이 윤희 사인! 공부 각오랑 같이 몇 학년인지도 꼭 남겨주세요. 저희랑 같은 문제집으로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